보내주세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닙시다. 기우야, 변하지 마. 내가 변할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태풍으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못한 점과 체육 수업을 미세먼지가 심해서 못했던 점을 통해서 기후변화가 심각해졌음을 느껴가지고 그 위기성을 조금이라도 알리려고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중교통보다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물건을 아껴 쓰려 노력하고 재활용을 하려 노력합니다. 가뭄, 뭐 홍수, 여러 가지 산불 이러 보면 기후 위기 시대가 아니라 기후 재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 외의 다른 생명과도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그런 태도를 배워서 함께 기르고 실천하는 모습까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생태 감수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동아리 모집한다고 진짜 순수하게 자율로 했는데 자기 스스로 온 친구들이거든요. 아침마다 와서 같이, 쉽진 않지만 이런 힘든 일도 같이 해주고 캠페인도 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고맙고, 오히려 생태 감수성은 기성세대 더 갖춰야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무라 잘 자라. 이쁘게 크렴. 식물을 키우는데 식물이 잘 자라줘서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환경 캠페인으로 조금이나마 지구가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아주 좋아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캠페인이나 식물 가꾸기 활동을 계속하면서 기쁘고 신났어요. 피켓을 만들다 보니 지구가 깨끗해진다고 상상을 하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지구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앞으로 지구 환경을 더 지켜야 될 것 같네요.